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익녀마을 한 산속입니다. 지난 어젯밤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신고를 받은 119 대원이 출동한 곳에서는 이런 UFO 같은 괴형체가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어머, 정말 외계 생명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아,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뉴스에서 보게 되고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분명 학교 갔다고 하고 집 나갔잖아 너. 아니, 학교를 가다 보니까 왠지 오늘은 학교에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니, 뭐 그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돼? 학교를 가고 싶을 때가 아니에? 벌써 곧 점심시간인데 내가 선생님한테 너 아프다고 오늘은 얘기해둘 테니까 오늘만 가지마. 그런데 한 번 더 빠지면 알지? 진짜 그럴 것이지. 아, 얘가? 어쨌든 엄마 이제 빨래하고 집안일 시작할 거니까 오늘은 집에서 얌전히 놀고 있어. 야, 오늘은 가지. 야, 엄마 바쁘니까 저쪽 가서 놀래? 야, 주. 주. 어? 어? 넌 뭐냐? 뭐래? 넌 기능이 낫다. 뭐라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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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말하는 응? 지렁이가 있어요. 와, 진짜? 네, 저보고 지능이 낫대요.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은 지능이 낮아 보여. 네? 아니, 말하는 지렁이가 어딨다 그래? 아니, 진짜라니까요. 일로 와보셈. 아우, 정말. 여기요, 여기. 어디? 어디? 얘가 어디 갔지? 벌레야! 어딨어? 벌레야! 우리 아들이 진짜 지능이 낫나? 졸리다. 이제 슬슬 점심시간 되기 전에 조금만 낮잠 잘까?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안방인가? 벌레가 엄마 몸에! 훌륭한 인간의 몸과 지능이다. 배고파. 엄마, 괜찮은 거 맞죠? 야, 뭔가 내 몸이 내 몸에 벌레가 들어간 것 같아. 뭔가 몸이 이상해. 저게 뭐야?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엄마가 이상해. 응? 무슨 소리야? 이걸 봐봐. 어? 아니, 아까 이상한 말을 하는 벌레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엄마 몸속에 들어가더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엄마가 계속 풍선처럼 커져. 엄마 왜 그래요? 이거 어쩌지? 일단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어떻게? 그러니까 리아야, 갑자기 이상한 말하는 벌레가 엄마 몸속에 들어가더니 엄마가 갑자기 배고파 하다가 토를 했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 오기 전보다 엄마가 훨씬 더 커졌어요. 아빠 나 무서워요. 그냥 119에 신고할까요? 야 이 바보야, 넌 영화도 안 봤냐? 영화도 안 봤어? 그러면 정부에서 과학자들이 우리 엄마 잡아가서 마음대로 인체해보 할 거라고. 넌 엄마가 죽어도 좋냐? 넌 엄마가 죽어도 좋냐고. 맞아, 이건 쉽사리 결정하면 안 돼. 이런 건 평범한 경우는 아니니까. 일단 엄마를 원래대로 돌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엄마를 숨겨두자. 그게 좋겠어. 일단 우리 집 지하실에 숨겼는데 이제 어쩌지? 여보, 내 몸에 이상한 게 있어. 그냥 나를 죽여.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이렇게나 망치다니. 인간들은 역시 다 죽어야 돼. 저게 뭐니? 어젯밤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신고를 받은 119 대원이 출동한 곳에서는 이런 UFO 같은. 저 우주선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저 외계발 내 녀석 또 숙주를 찾아서 사람들을 감염시킬 거야. 이 사실을 빨리 정부에게 알려야 해. 허리야. 민두매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석,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TV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개스님, 허